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3교시, 네. 더블 마이 방코트 3교시 소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소매는 두 개가 두 짝인데, 다 똑같고, 여기만 달라요. 오른쪽, 왼쪽이 이목 부분에서만 달라지니까, 그 전까지는 쭉 뜨시면 돼요. 똑같이. 위에 가서 따로 이제 설명도 드릴 거고, 처음에 42코 잡아서 2코, 2코 고무뜨기 16단 뜨시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8단 뜨면서 한 번씩 양쪽에 코를 늘려요. 5번. 8-1-5 이렇게 해서 양 사이드에 코를 늘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코 8단 뜨고, 한번 늘렸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8단 뜨고, 여기 늘리고 한코 안쪽에서 늘려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고 그다음에 여섯 단 평단 떠요. 여섯 단을 더뜬 다음에 무늬뜨기. 무늬뜨기 해서 지금 10코 양쪽에 5코 5코씩 해서 10코가 늘었어요. 그래서 42코에서 52코가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52코로 여기 2코 2코를 하려니까 52 하니까 이게 요 무늬가 26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겉뜨기 두개 하면 안뜨기 두 개로 끝나서 양쪽 끝에를 겉뜨기 세 개씩 났어요. 그래서 세 개씩 놓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하니까 딱 이렇게 좌우 맞추시고 그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12줄 무늬를 해요. 꽈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하네요. 11을 꽈배기를 하고, 여기 안뜨기가 12줄이에요. 12줄이면.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다 겉뜨기, 안뜨기를 두 개를 같이 떠서 줄이면, 여기서 11코가 줄어요. 그래서, 아니지, 12코. 여기가 주,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12코가 딱 줄고, 그래서 52에서 12코 빼서 40코 남아요. 40코 남는 걸 가지고 여기가 10단 평. 10단을 더, 기장을 더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줄이기. 라그랑 줄이기로 올라가시고요. 여기는 코막음 4코, 코막음 겉뜨기 때 하고, 4코 코막음 안뜨기 때 들어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2코, 2단에 한번 줄이는 거를 여기서 해서 2코 뜨고, 2개 같이 뜨고 쭉 4코 남았을 때 한번 줄여주고 2개 뜨고 그 다음 간격이 4단 간격으로 계속 올라가요. 계속 4단 간격으로 하다가 마지막 거할때 여기 코막음 그러니까는 5코 코막음 한번 그다음에 4개 코막음 한번 그다음 나머지 코는 그냥 코막음으로 해서 없애면서 여기 5코 들어가면서 마지막 거 이쪽에 한 번만 해주면은 이쪽 소매가 입었을 때 오른쪽 이렇게 된 거예요. 앞부분에서 입었을 때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은 겉뜨기 때 코막음 해서 오른쪽 만들었으면 안뜨기 때 코막음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예, 반대쪽 소매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얘는 구별을 하면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쪽은 했기 때문에 반대쪽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한쪽을 지금 어디까지 떴냐면요. 이렇게 같이 또 설명드리면서 뜰게요. 처음에 42코 잡아서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해서 딱 맞춰서 이렇게 16단 떴어요. 그 다음에 8단 뜨고 늘리기 한 번씩. 여기 8단 뜨고 늘리기. 그래서 또 요거를 내려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뜨고 지금 3단 떴거든요. 4단. 하나, 둘, 셋, 넷. 5단 떴네요. 그러면 3단 더 뜨고 늘릴 때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늘리기 한번 보여드리고 또쭉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뜨긴 그냥 가고. 그래서 8단에 한번 5번 늘린 다음에 6단 평 뜨고 무늬뜨기 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늘리는 거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단 뜨고 다시 연결할게요.
네, 요렇게 8단 떴죠? 여기서도 8단 떴고, 늘린단 포함해서 8단 치셔야 돼요. 그래야 단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여기서 양쪽 끝에서 한 코씩 늘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5번을 하면 되니까, 처음에 앞에는 두 코를 뜨고, 뜬 쪽에서 이렇게 실을 가져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쭉 뜨고 하나 남았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양쪽에 한 코씩 늘리고 또 8번, 이거 포함해서 8번, 그러니까 7단을 뜨고 또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5번을 늘린 다음에 6단 평을 뜨고 그 다음에 무늬뜨기 할때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끝에는 한번더 같이 늘릴게요. 쭉 뜨시고. 이렇게 한코 남았을 때 같은 방법으로 늘려주시면 시접 한코 남고 안쪽에서 늘어나니까 시접 꿰맬 때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끝에 하나 뜨시고 이렇게 해서 쭉 뜨고 8단 간격으로 5번 하고 평단 4단까지 뜨고 그다음에 고무뜨기 꽈배기 무늬 라인을 때 다시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리기 해서 다 떴어요. 그래서 양쪽에 5코씩 늘어서 52코 됐고요. 그래서 8단에 한 번씩 5번 늘리고 6단 평단 떠서 단수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그 무늬뜨기 또 22단이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다른 몸판이라 다 똑같이. 여기는 어떻게 잡으시냐면 52코기 때문에 그걸 나누니까 짝수로 끝나요. 그래서 겉뜨기 두개 시작하면 안뜨기 두 개로 끝나니까 그 여기 좌우가 그 무늬가 약간 밀릴 것 같아서 겉뜨기 3코 놓고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대칭 딱 중앙에 되게끔 양쪽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겉뜨기 3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뜨기 2개,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2개. 그래서 끝나는 게 겉뜨기 3개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단 갔다 온 다음에 앞에 2개씩 하고 뒷면 정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꽈배기 무늬 기존에 몸판 하던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코씩 하다가 양 끝에만 3코 겉뜨기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자리 잡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꽈배기를 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단, 요거 두 단을 갔다 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면 꽈배기를 10번 하면 22단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에서 두 코를 다 같이 떠서 줄이기 해서 12코가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팔뜨기 조금 오그라드는데, 거기가 좀 오그라드는 게 싫으시면 이거 줄이기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시고 겨드랑이 올라갈 때 코수를 좀 바꿔서 나그랑 줄일 때 지금 보면은 저는 이거를 다 4단에 한 번씩 줄이는 걸로 했거든요. 처음에 이것만 그냥 줄이 코막음 한 다음에 바로 한번 줄이고 그다음 간격을 4단으로 했는데 요거 줄이는 거를 다 2단에 한 번씩 하면서 여기서 안 줄인 코를 이걸 안 줄이고, 그러니까 소매 통이 혹시 짧을 경우에, 좁을 경우에, 거기가 조금 불편하실 경우에는 여기를 줄이기를 하지 않고, 12코 마이너스가 안 되죠. 그래서 좀 넓어진 상태로 그냥 올라가시고, 여기서 줄일 때 2단에 한 번씩 줄이는 걸로 하시면, 코수가 또 여기서는 일단 어차피 여기 가서 얼추 맞아가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4단에 8번이 2단에 16번이 되는 거죠. 그럼 8코가 없어지고 여기서
그렇게 너무 많이 없어지네요. 그렇게 되면은 두 단에 한 번, 여덟 번이 12코어 정도만 없애는 걸로 하면 네 단에 한 번, 네번 하고 나머지 두 단에 한 번, 몇번 이렇게 해서 단수를 조절하셔서 하시고 되고, 아니면 이 위에 그냥 똑같이 줄이셔더라도 위에 남는 코수가 12코만 더 남는 거라 그렇게 하셔도 그걸 조절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하시다가 혹시나 만약에 팔을 넓이가 좀 넓어서 그렇게 하실 경우에만, 아니시면 그냥 같이 가셔도 처음에는 조금 뻑뻑할 것 같은데 거기가 딱 잡아줘서, 옷이 너무 벙벙하면 더 바람 들어와서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좀딱 끼는 것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12코 딱 아니더라도 한몇 코만 더 줄이시고 두 단에 한 번을 몇코 넣고 또 조절하시면 코수 줄이는 거는 조금 변동되실 수 있으니까 통 넓이를 조절하시면서, 너무 복잡한 걸 알려드렸나요? 3개 이렇게 해서 양쪽에 3개 되고 고무뜨기가 쫙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뜨기 한번 정리해 온 다음에 그냥 꽈배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얘도 22단 뜨고, 그 다음에 또 줄이기 하고, 여기 위에는 제가 다음에 계산 다시 해서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줄였을 경우, 이통 넓이를 그냥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해서 감으면 되는지를 내가 버전을 하나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 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22단 문이 다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쪽 팔을 떴잖아요. 그래서 또 먼저 도한 대로 이렇게 줄여서, 여러분들 이대로 하실 분들은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했더니 제가 팔뚝이 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버전으로 제가 요걸 바꿔서 뜰 거예요.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다 줄여서 안뜨기를 다두 코씩 겉뜨기를 떠가지고 줄여서 40코를 만드신 다음에 요 방법으로 줄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네 코막음, 코막음 겉뜨기 때 4개, 안뜨기 때네 코막음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왔을 때두 단에 한번한 번이니까 바로 여기서 줄이기, 겉뜨기 두개뜬 다음에 두코 같이 뜨는 왼코 줄이기 한번 하시고, 뒤에 가서 네코 남았을 때 오른코 한번 줄이기 하고 두개 겉뜨기 뜨고, 그 다음 안뜨기 오시고, 그 다음에 4단 간격이기 때문에 간것안세 번을 뜨신 다음에 그 다음 겉뜨기 때, 그러니까 4단 간격으로 줄이는 거를 8번 하시고, 9번째 들어갈 때는 이걸 하시면 돼요. 5코 코막음 하고, 그 다음에 4코 코막음 하면서 이쪽에, 이게 5코 코막음 할때얘 하면서 이거를 줄이기 들어가면은, 단수가 맞추면서 할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제가 먼저 떠서 일단은 얘를 이렇게 붙였더니, 여기가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좁아져가지고, 여기 통이 좁아져서,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고 해야지 저한테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렇게 해서 줄여서 요렇게 다한번 줄이고 코막음 하고 한 번, 이게 두 단에 한번한번한 거,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뒤에는 여기 마지막 코막음 할때 동시에 하면서 여기 한번더 줄여서 요걸로 한 버전이 있는데, 요걸 제가 다시 풀러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뜰때 요거를 다시 반대판 하면서 안 줄이고 줄이는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2코 하는 상태에서 4코 코막음, 4코 코막음 똑같고, 두 단에 한 번, 한 번. 그 다음에 네 단에 한 번을 세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단에 한 번, 10번을 쭉 한다 같이 하고, 두번할 때에 6코 막음, 4코 막음 하면서 나머지 4코를 막음하면, 어차피 코수는, 위에 코수는 똑같이 맞췄고요. 여기에서 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요렇게 소매가 되면서 이 통이 안 주니까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제가 요거는 또 올려 위에다
같이 올려놓으면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안 줄이니까 10단을 더 뜨고 줄이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10단을 그냥 줄이기 없이 해요. 줄이기 하실 때는 줄이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뜨기 두 개를 다 겉뜨기를 두번 같이 뜨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안 줄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겉뜨기 쭉 하고 메리아스 네세 단, 10단 뜨면 되고 줄이시는 분들은 안 뜨기 두 개를 겉뜨기로 그냥 줄여 다 줄여서 12코 줄이고 올라가시면 돼요. 내가 조금 펑퍼짐해 보이시는 분들은 그걸 줄여서 줄이는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 저와 같으신 분은 안 줄이고 그냥 올라가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안 줄이고 10단 다시 뜨고 줄일 때 돌아올게요. 네, 10단 떴어요. 그래서 여기 줄이기 버전이 이거 안 줄인 버전이에요. 여기 줄이고 한 버전은 좀 코수가 그냥 또더 간단하죠. 여기 줄인 버전은 40코로 그냥 가기 때문에 계속 한 번은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거 줄인데 여기 하고 이거 4단에 3번까지는 같이 가니까 똑같이 얘는 계속 4단으로 가면 되고 여기는 2단에 한 번씩이 있어서 또 바뀌어야 되는 거그 차이만 있으니까 네,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4코막음 앞에 겉뜨기 때 4코막음 저쪽 안 뜨기 때 오면서 4코막음 하나 둘 코막음. 처음에는 무조건 코막음 할때 처음은 떠요. 두 번째 거부터는 안뜰수 있는데 여기는 라그랑이니까 상관없는데 라운드 할 때는 이게 좀 신경이 쓰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쭉 끝까지 다 뜨고 안 뜨기 들어오면서 다시 네 코를 하면 돼요. 네, 여기 안 뜨기도 안 뜨기 첫 번째 뜨고 두 번째 뜨고 네, 여기서 넘기는 걸로 하나 둘, 셋, 계속 또쭉 끝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앞에 왔을 때 이제 두 단에 한번 줄이는 거를 양쪽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와서 이제 라그랑 줄이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4코, 하나, 둘, 셋, 넷. 여기 4코. 양쪽에 4코 코막음, 하나, 둘, 셋, 넷 했어요. 요번에 코막음 한 다음에 바로 줄이기 때문에 이게 2단밖에 안 돼서 2단에 한번 줄인 걸로 돼요. 그래서 요번에 오른쪽 줄이기, 왼쪽 줄이기 한번 할게요. 여기다가 2코 뜨고 이쪽에 무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코 막음, 오른코 줄이기가 아니라 왼코 줄이기를 여기다 해요. 두개 같이 뜨는 거를. 두개 같이 뜨는 거를 오른쪽에다 하고, 그 반대로 왼쪽에다가 오른코 줄이기를 하면, 오른쪽, 헷갈렸나요? 뭐, 제가 뭐라고 하길래. 이쪽에 왼코 줄이기를 여기다 하고, 두개 같이 뜨서 왼쪽 코 줄이기로 오른쪽에다 하고, 왼쪽에다가 오른코 줄이기를 한 반대로 하면 예, 무늬뜨기가 되면서 줄이기가 됩니다. 4코 남았을 때 저기 끝에 가서 오른코 줄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끝에 4코 남았을 때 여기가 한 코씩 줄이는 거는 같은 단에서 돼요. 2코, 1코 이상은 안 되는데 한 코짜리는 각각 하고 뒤는 그냥 2단 간격이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코 빼고 뒤에 거 떠서 엎으시는 걸로 해도 되고 두개다 따라니 뺀 다음에 같이 잡으시고 한꺼번에 뜨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끝에 두개 뜨고 그다음 안 뜨기 오고 그냥 그 다음에 하면은 그게 2단 간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4단 간격으로 되니까 안 뜨기 한번 오고 겉뜨기 때 그냥 한번 통과 안 뜨기 그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무늬 들어가요. 저기 줄이기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두 단에 한번한 걸로 된 거고요. 4단 간격으로 하는 걸세번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무늬 줄인 무늬를 실 때는 4개가 나와야
예, 네단 간격 다끈 거예요. 그래서 세단 뜨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줄이고 세단 떴어요. 네단 간격이니까 세단 떠서 요번에 줄여야 되는데, 먼저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먼저 도안대로 해서 여기를 줄이고 무늬뜨기 해서 코수를 줄여서 했을 경우에 통이 요만하고요. 그 다음에 안 줄이고 했을 때 품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제 팔뚝에 착각을 해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똑같죠. 무늬뜨기까지 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줄이진 거하고 안 줄인 거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폭이 달라지니까, 안 보이셨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이고 날씬하게 품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줄인 다음에 줄이기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 이거를 이제 팔너 줄이는 걸 없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없이 올라가서 네코 줄이고 똑같이, 여기는 줄이기 도안 제가 올려놓은 나들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얘는 줄이고 12코 줄이고 올라갔을 때 여기 날씬이, 그다음에 여기는 안 줄이고 올라가서 보통으로 할게요. 그래서 52코 그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4코 마감하고, 그 다음에 바로 2코 2단에 한번 줄이는 거 1번, 그 다음에 4단에 한번 줄이는 거 3번, 그 다음 매단 줄이는 거 10번을 똑같이 할 때까지는 같이 양쪽 다 해요. 그리고 나머지 2번 할 때는 여기 목 라운드 파야 되기 때문에 6코 코막음, 겉뜨기 때 6코 코막음하고 뒤는 줄여주고 그냥 오고, 그다음 4코 코막음하고 가면서 끝에는 줄여주고 오고 나머지 4코 마감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 안 뜨기에서 이제 이걸 한 번은 겉뜨기 할 때는 한쪽이 오른쪽 소매가 되고요. 왼쪽에서 안 뜨기 때 코막음을 6개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줄이기가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뜨기에서 마감할 때는 먼저 줄이고 가면서 안 뜨기 올때 줄이게 돼요. 그렇게 할 때는 반대 왼쪽 소매가 되죠. 왼쪽 소매 여기 위에 할 때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쭉 하고 여기 10개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간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줄이는 건 똑같이 줄이니까 하나 둘 뜨고 두개 같이 뜨고, 뒤에 여기에서는 네개 남았을 때 어퍼 씌우기로 오른코 줄이기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네 단에 한 번, 세 번, 두 단에 한 번, 10번까지는 쭉 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 뜨고 왔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네 코막음, 네 단에 한 번씩, 처음에 두 단에 한 번, 한 번. 그다음에 네 단에 한 번, 세 번, 두 단에 한 번, 10번. 됐어요. 이렇게 하나 떴고, 그다음 먼저 통이 작았던 거 다시 풀러서 수정해서 똑같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고 위에 오른쪽 팔, 왼쪽 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도안을 다시 정확하게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렸습니다. 줄였을 때, 코수를 줄였을 때한 경우에 오른쪽 줄이고 왼쪽 줄이기, 오른쪽 소매, 왼쪽 소매. 오른쪽 소매는 겉뜨기 때 코막음 들어가면 오른쪽 소매가 되고요. 안 뜨기 때 코막음 들어오면 왼쪽 소매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소매, 왼쪽 소매. 요거는 줄였을 때 버전. 요거는 안 줄이고 줄이기 없이 그냥 코스로 올라갔을 때 버전이 두 개가 달라서 여기서 더 많이 줄이는 걸로. 여기는 네 단에 한 번씩 쭉 올라가면서 줄이지만 얘는 두 단에 한 번씩 줄이는 걸 넣어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이 두 단에 한번열번 여기도 있고 여기는 두 단에 한번 12번 있으니까 10번까지는 똑같이 하면 돼서 요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 위에 줄이는 거 같이 하면 돼서 오른쪽 소매, 왼쪽 소매 같이 할게요. 일단은 먼저 오른쪽 겉뜨기 마감하는 것부터. 6코 코막음. 하나, 뜨고.
둘 뜨고 넘기는 걸로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넘기는 걸로 여섯 개요. 그러면 뜨는 건 일곱 개 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끝에는 줄여야죠. 끝에는 12번까지 두개 줄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네개 남았을 때 똑같이 하던 대로. 여기서 오른코축이 되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 빼고, 뒤에 굳어서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두고, 두고. 안 뜨기 쭉뜬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코마. 네, 이번에는 네 코. 근데 두 번째 여기 줄일 때 코막음 할때두 번째 코막음 들어갈 때는요 한 코를 빼요. 그래서 뒤에 걸 뜨고 넘기는 걸로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하면 지금 여기 계속 턱이 좀덜 나죠. 첫번 이걸 뜨면 첫 번째 뜨고 뜨고 하면 여기가 각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줄이기 시작할 땐 표시를 하시고 두 번째에서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요번엔 이것도 뺄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라그랑이라 앞판하고 붙여줄 때 여기가 각이 안 생겨도 좋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팁이에요. 여기서 이제 끝에서는 다시 하나 빼고 떠서 줄이는 것까지 딱 했을 때네코 나오면 안 뜨게 한다는 뜻이고 겉뜨기 때 그냥 다 막으시면 코막음 하면 돼요. 안 뜨기 네코 뜨고 겉뜨기 때다 코막음. 여기도 코막음 할때 살짝 겉뜨기 초코를 넘겨주시면 여기가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뜨고 넘기고 다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소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왼쪽 소매는 예, 또 보여드릴게요. 매듭해서 한쪽 끝나고 이쪽 소매는 왼쪽 소매는요 이쪽에서 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줄이고 가요. 한단 좌우 한 단이 차이 나니까 이쪽은 하나 뜨고 둘 뜨고 여기도 12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 반대로 여기를 두개 같이 뜨고 일단 한 단은 그냥 갑니다. 안 뜨기 들어올 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코막음이라 여기는 줄일 수가 없고요. 갈 때는 돌려서 여기서 여섯 코 하나 둘 뜨고 넘기고 여섯 코를 하나 둘 뜨시고 겉뜨기 때 오른쪽에 한번더 여기서 한번더 줄이고 하나 뜨고 뜨고 두개 같이 뜨고 그래서 이쪽에는 12개 두 단에 한 번씩 12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쭉 끝까지 가신 다음에 요번에 여기서 네 코막음 하나 빼고 하나 둘 하면 네 코가 남죠. 그럼 이건 쭉 뜨시고
겉뜨기 때 코막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코막음. 첫 번째 코 뜨고 만무진막이니까 넘기는 걸로 해서 막음을 하시면 소매가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가 다 끝났습니다. 같이 비교해 보여드리고, 이건 좀 방향이 거꾸로 줄여서 나중에 여기 코 잡으실 때 다 시접으로 먹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소매를 이쪽에 앞 뒷판에 붙이고, 여기는 앞판 붙이고, 여기는 나중에 라운드로 목 잡을 때 여기 잘 살짝 이렇게 잘 깔끔히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가 왼쪽 오른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봤을 때는 이쪽이죠. 입었을 때는 이게 오른쪽, 여기 왼쪽. 펼쳐놨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안목 라운드에 이거 붙이고요. 뒤가 살짝 올라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소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매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앞단하고 카락, 그 다음에 주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